닭다리 TV입니다. 닭주고 달리리. 오늘은 한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편집 10분 정도를 해서 편집에 드는 수고를 줄이고 자막 달고 싶은 거 그냥 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카메론센 버나도를 흘러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 하면 달리기 싫을 때 동기부여를 할까. 일단 좋은 경치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바람도 안 불고 너무 좋습니다. 차들이 많이 달립니다. 하지만 안전한 길을 택해서 차도로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토픽, How to motivate,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까. 달리기를 저도 이제 횟수로는 20년, 그리고 열심히 한 것도 한 10년 했지만 아직까지도 75kg 제가 원하는 체중에 도달하지를 못했고, 또한 비가 오거나 춥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몸이 아프거나 다리가 뻐근하거나 그러면 안 달리고 싶은 마음이 천근만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달리기 정시를 때 쓰는 방법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넘버 3는 유튜브를 보자 빰빰입니다. 뭐냐, 저보다 더 열심히 달리고 저보다 더 멋있게 달리고 때로는 저와 아주 친한 친구 이런 분이 유튜브에 자기 동영상을 올려놓은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잔디 작업이라 시끄러운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유튜브나 매체에 있는 초보를 위한 달리기법, 달리기 싫을 때 달리는 법, 오늘도 달리는 법, 뭐 마라톤 TV, 마라닉 TV, 자 가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저분들이 매일매일 나를 달리라고 동기부여를 해주는구나. 스탑사인인데 지키지 않습니다. 저런 차는 신고값입니다. 동영상의 좋은 점은 스탑사인을 지키지 않는 차를 신고할 수 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싫을 때 동기부여 넘버 3번은 남이 달리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매일 보자 입니다. 제가 생각한 동기부여 넘버 2는 나만의 라우트를 만들자. 제가 좋아하는 건널목입니다. 저기 신동 보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카미노 센 버나도 이 길처럼 나는 이 길을 너무 좋아해서 오늘 이 길 한 바퀴 돌아야 돼. 또는 카미노 델 롤테, 저희 집에서 카미노 델 롤테로 돌아서 이리저리 오는 코스가 1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더브 캐년으로, 이 더브 캐년으로 이렇게 쭉 가서 오크 밸리 미들 스쿨로 도는 거리는 한 16km에서 20km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만의 좋아하는 5km 코스, 저만의 좋아하는 10km 코스, 저만이 좋아하는 15km 코스를 만들어서, 아, 군대 사격 용어에도 있습니다. 멀가중, 멀가중, 멀중가중. 먼 거리, 가까운 거리, 중간 거리, 하루 쉬고, 또 먼 거리, 가까운 거리, 중간 거리, 또 하루 쉬고, 멀중가중. 가까이 떴다, 중간으로 떴다가 또 가까이 떴다, 중간으로 떴다. 이런 식으로 거리나 주로 달리는 장소에 약간씩 변화를 주면 어제같이 지겹지가 않고 좋습니다. Anyway, 그래서 3번은 남의 달리는 모습을 보자. 2번은 나만의 재미있는 달리기 코스를 만들자. 그러면 한국말로 하는 달리기 싫을 때 동기부여가 되는 넘버원 motivation 자극제는 뭘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그건 바로 루틴을 만들자입니다. 뭐냐, 자고 있나면 화장실에 가서 소변 보고 대변 보고 용물을 보고 이빨을 닦고
저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또 뭐 할까요? 아침 신문을 읽고 TV 뉴스를 보고 이런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상, 뭔가 빠지면 허전한 일상, 그것처럼 아침에 달리기를 일상에 끼워 넣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 1년간은 버스 운전수로 일을 했고 또는 무직자로도 지내면서 아침에 7시쯤 딸내미 도시락 챙겨줘서 학교를 보내고 나면 한동안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7시부터 8시를 저만의 루틴 달리기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9시 반에 와이프가 버스 운전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또 밥 안 해놓으면 화내기 때문에 7시에 딸내미 도시락 챙겨줘서 보내고 9시 반에 와이프 아점을 챙겨주는 그 2시간 반 동안 한 1시간 정도를 잡아서 달리고 들어와서 씻고 그 다음에 와이프님 아침 식사 준비를 하면 그게 시간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 7시부터 9시 사이에 잠도 더 자보고 인터넷 쇼핑도 해보고 게임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뭐 별짓을 다 해보고 그랬는데 그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나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잠깐만요 신호등 한 번 더 누르겠습니다. 푸드트럭이 온다나요? 네 들어옵니다. 빨간불이 안 바뀌었습니다. 이런 건 떼어도 됩니다. 아 바뀌었습니다. 바람불로. 네 그래서 모티베이션 넘버원은 바로 나만의 루틴을 만들자인데 이거는 저를 쫓아서 7시부터 8시까지는 무조건 달려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에서 제일 하루 중에 요 시간 한 시간은 나를 위한 닭다리 나의 건강을 우리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한 건강한 시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7시에서 8시를 잡았고 그 시간에 비가 조금 오든 춥든 뭐가 어쨌든 그냥 뜁니다. 그러면 처음 며칠은 힘들고 다리도 뻐근하고 그런데 좀 습관이 되면 7시만 되면 근질근질합니다. 오늘은 어떤 신발을 신고 나가볼까? 오늘은 추우니까 잠바 하나, 바람막이 하나 더 입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마찬가지로 7시 루틴에 도저히 못 나가겠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3번과 2번 남이 뛰는 영상을 보고 나만의 코스 오늘은 10km짜리 코스로 꼭 돌아야지 그런 다른 자극제와 섞으면 더 좋습니다. 또한 나만의 루틴을 만들 때 요 루틴 길도 있지만 루틴으로 영상을 이렇게 찍는다든지 뭐 루틴으로 음악을 듣는다든지 그러면 그 시간에 KBS 콩 라디오에서 나오는 FM 대행진 뭐 이런 게 너무너무 듣고 싶어서 달리면서 듣는 맛이 또 좋거든요. 그러면서 또 최신 음악을 들으면 딸하고 뭐 뉴진스의 하이퍼 이런 거 얘기하면서 춤도 조금씩 춰가면서 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라디오는 FM 대행진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영상을 찍어야지 또는 라디오를 들어야지 이런 목표를 가지고 매일 같은 시간에 참새가 걸어가는군요. 재밌습니다. 어쨌든 간에 루틴으로 만들어서 하면 좋고 대신에 루틴으로만 운동을 만들었을 때는 꼭 아까의 넘버 투 월중가중처럼 운동에 약간씩 강약을 주시고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정도씩은 휴식을 넣으셔야 부상이 적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재밌다고 살 빠진다고 정말 매일 하고 하프도 뛰고 풀도 뛰고 그랬더니 장경인대염이라는 게 왔었습니다. 네. 저의 부상과 치료 히스토리에 대해서는 다음 언제 한 편에 소개시켜드리고 오늘은 아까도 만났던 BK입니다. 제 착한 편입니다. 저를 안 쳐다봅니다. 훈련을 덜 받은 개들은 저 냄새 맡고 멀리서도 막 지지러 달려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거 불법입니다. HOA에 신고해야 됩니다. 아,
하여튼 간에 넘버원을 매듭 짓고 오늘 영상 끝내겠습니다.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커피 마시듯이 요 시간은 내가 달리기에 좀 투자해야 되겠다. 달리기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뭐 가끔 신호 기다리면서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요, 라디오도 듣고요, 뭐 유튜브 영상도 귀로만 듣기도 하고요, 또 전화로 수다 떠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 해봤는데 이렇게 오롯이 경치와 길에 나의 심박수의 발자국 소리에 집중하면서 뛰는 게 참 참맛입니다. 나만의 루틴을 만들자. 오늘 닭다리 TV의 추천 주저리 주저리 한마디는 이걸로 끝이고, 차는 저렇게 서면 안 됩니다. 스탑 라인이 여기입니다. 저렇게 삐쭉 나와서 쓰는 거는 나오긴 좋은데 지나가는 보행자한테는 불편합니다. 요즘 우리 딸한테 운전을 가르치고 있어서 잔소리가 많았습니다. 인사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가자. 오늘도 닭 주고 달리리.